간절히 원하는데 의사라고 해서 참기 쉬운 건 아니죠. 운동도 했겠다.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.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의 몸 상태를 측정해봤는데요. 이들 대부분이 과체중이거나 몇몇은 체중 감량이 절실한 비만이었습니다. 사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. 저의 그 고정된 관념에서 하루 세 끼를 좀 적게 먹어보자, 양을 적게 먹어보자, 대신 세 끼는 꼬박꼬박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또 폭식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었어요. 저 개인적으로 몇 번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서 본물 터지듯 이어지는 각자의 경험담.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곧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. 실제로 우리가 살을 빼라고 뭐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. 의사도 사실 자기 안 해보면 몰라요. 그래서 환자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또 우리 건강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환자들한테도 또 이런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환자들한테 권유해주고. 이들 외에 백일서 원장의 부인인 약사 김진희 선생과 안용진 원장의 부인인 성악가 함정덕 교수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항상 노래하기 전에는 잘 먹어야 된다. 그거 안 먹으면 소리 안 나올 거야. 못 먹으면 이제 오늘 망해. 항상 그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만약에 시작할 때보다 어느 정도 감량이 됐을 상태에서 노래를 했을 경우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낫는가. 앞으로 4주간 이들은 이틀에 한 번씩 아침 점심을 굶으며 24시간의 공복을 유지한 뒤 600칼로리의 건강 도시락으로 저녁 한 끼만을 먹게 될 겁니다. 그로 인해 몸 안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공복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기로 했습니다. 색깔을 말씀하시는 거세요? 초록파랑 노랑 빨강. 또한 4주간의 하루 걸러 식이 제한이 우리 뇌 기능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파랑, 노랑, 빨강, 노랑, 초록, 빨강, 파랑, 파랑, 노랑, 빨강, 초록, 빨강, 파랑, 초록, 노랑. 과거에 대학 입학할 때 몸무게를 한번 가보자. 한 20kg 줄여야 될 것 같은데. 근육질의 남자가 되지 않을까? 끝나면. 4주 후 이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?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의사들의 단식 프로젝트. 다음 주 그 눈물겨운 도전기가 이어집니다. 안 보는 게 낫네요. 아, 군침 나온다. 마음이 안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진 거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별로 없었는데. 배고파요. take a break from eating 2 days a week. That's all I did. Where there's over 500 genes that are changed significantly when you fast, right? So it's very dramatic effect. 一食抜くだけでもプチ断食なんですけれども、今ここで行っているのは24時間の断食です。If you fast enough, that itself can be a fast line of defense. But it's not only important what we eat, it's equally or more important when we eat that.